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스페이스 아이디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됐고요. 여러분 스페이스 아이디 업비트의 가장 최근에 상장된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원화 기준으로요.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 스페이스 아이디가 지금 또 최근에 비트코인의 횡보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스페이스 아이디 대응법과 장기적인 매수 매도가 신규 타점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반드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뒤편에는 스페이스 아이디뿐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질 특별 코인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특별 코인까지 한번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거는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요즘 유료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영상만 여러분 잘 시청해 주셔도 충분히 크게 크게 수익이 잘 나니까요. 우리 여러분, 유료로 뭐 하지 마시고, 제 유튜브 영상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시청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스페이스 아이디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울상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 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삼각수렴을 그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삼각수렴법에 대한 대응 생각해 두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 삼각수렴의 특징은 거래량이 이렇게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수렴 이후에 저는 위쪽으로 올라갈 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기 전고점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전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삼각수렴 이후에 올라갈 그림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또 여러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삼각수렴의 아래쪽, 이 아래쪽 부근에서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페이스 코인 지금 장기적으로 모아가야 되는 코인이라고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여러분 다른 코인들 수익 내는 거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 위에 번호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대응법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스페이스 아이디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 코인을 준비해 놨어요. 스페이스 아이디뿐 아닌 다른 특별 코인 엄청나게 많이 오를 그런 기대 유망주로다가 제가 준비를 해 놨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우리 여러분 제 유튜브 영상만 시청하셔도 수익 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로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위로 떨어졌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해 다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세계 최고 부자,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바로 메가 인플루언서인 우리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2024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우리 이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일론 머스크를 모르면 여러분 코인으로 부자가 되기는 뭐 글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 자체가 곧 호재이고 상승 재료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코인이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 이 도지코인인데요. 우리 일론 머스크는 2019년에 우리 여러분들, 도지코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다. 여러분, 이런 트위터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트윗을 여러 번 올렸었죠. 그러니까 그 트윗들이 우리 일론 머스크에 대한 도지코인의 사랑을 대중에게 드러냈다. 대중들이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에 엄청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On word 도지.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세 단어를 올리자 이세 단어가 도지코인의 가격 엄청나게 시장에서 폭등을 시켰다. 여러분,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한 트위터를 올리자마자 우리 도지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 0.001달러부터 0.6달러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었죠.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미친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지코인 이후로 우리 밈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열풍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도지코인 이후로 밈코인들이 주목받고 우리 시장의 대중들이 많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열풍이 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계속해서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이런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밈코인들이 아주 아주 급등이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코인, 바로 시바이누 코인인데요. 시바이누 코인 여러분, 이때 정말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바이누가 우리 여러분들 400만원 투자해서 1조 원 번 사람, 900만원 투자해서 7조 원 된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들이 대거 탄생하는 바로 그 코인이 시바이누 코인이었다. 근데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시바견을 입양을 했어요. 강아지를. 그러면서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게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이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계속되는 언급에 여러분 가격이 이번에는 160만 배가 올랐습니다. 160만 배.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160만 배는 아이고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160만 배가 올라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그리고 여러분 베이비 도지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도지코인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그 노래 아시죠? 이 노래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베이비 도지 뚜루루 뚜루 그거 쓴 거거든요. 그냥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 올리니까 장난으로 쓴 거죠. 근데 그게 또 밈이 돼가지고 여러분 무려 얼마나 올랐다? 한 달 만에 3,000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3,000배면요 여러분 만 원만 넣었어도요 여러분 바로 3천만 원 된 거예요. 그냥 바로 뜬 겁니다. 뭐 1년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월급 한 달마다 받잖아요. 바로 3천만 원. 그냥 만 원 넣었으면 5만 원 넣었으면은 1억 5천만 원인 거죠. 와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은 또 플로키 코인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아까 강아지 입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강아지 이름을 그냥 플로키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플로키도 얼마 올라요 여러분? 무려 4,000배가 올라 버렸다. 플로키도 여러분 만원 넣었으면 바로 4,000만원 그렇게 번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일론 머스크가 이젠 다 뽕 뽑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여러분 밈코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사 하나 보고 가실게요. 칠레의 외딴 섬에서도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서도 끊김없이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이용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셨나요? 스타링크 코인이 여러분 또 나오자마자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5만원만 넣어놨으면 여러분이 바로 1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와 진짜. 그리고 여러분 영상 하나만 더 보고 가실게요. 공장 내부를 빠른 걸음으로 활보합니다. 로봇이 손가락을 풀더니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이용해 달걀 삶는 기계에 조심스레 올려놓습니다. 체육관에선 안정된 자세로 스쿼트하는 모습도 선보입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옵티머스라고 밝힌 휴머노이드 로봇 2세대 영상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영상 보셨나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로봇 사업을 하는데 그 로봇 이름이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 코인 여러분 나오자마자 9,684% 급등. 거의 뭐 10,000%가 올랐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바로 이렇게 두 달도 안 돼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그냥 이거는 대박 코인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또 옵티마우스 렉스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글을 하나 올렸어요. 로봇의 킹이 될 거다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는데 옵티머스가 아니라 옵티마우스죠. 여러분 감이 오시죠? 이제는 옵티마우스 코인 네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또 2400%가 넘게 상승. 자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일론 머스크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일론 머스크를 빼고는 코인 시장에서 엄청 큰 부자는 절대 될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들 이제는 느껴지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며칠 전에 또 우리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렸던 코인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 불장에는 굉장히 큰 상승이 또 나와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0%씩은 진짜 기본으로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10,000%, 20,000%, 여러분 이런 거 오르는 거 진짜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인 공유 받으시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우리 여러분 2024 일론 머스크 관련 밈코인 받고 싶으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7929-3904번으로 여러분 밈코인이라고 문자를 하나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여러분 AI 섹터랑도 또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AI 섹터 코인 제가 바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밈코인은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이 정도 여러분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소액으로만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이게 또 터지면은 이게 중고차가 되고 집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또 모르죠. 우리 여러분들이 투자한 이 5만원 10만원이 진짜 10억 100억 시바이누처럼 많이 오를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있으면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될 정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